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해서 거대한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경쟁 당국 조사나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나 미국에서는 규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거나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독과점 문제 중에서도 특히 플랫폼이 자기 플랫폼상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자사 우대 행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한쪽에는 애초에 자사 우대는 나쁜 것이니 애초에 자사 우대 자체가 발생할 수 없도록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다른 쪽 끝에는 자사 우대는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사 우대를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번 포커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 과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경제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3, 4페이지에서는 먼저 자사 우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사 우대는 플랫폼 상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던 인접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용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처하게 되는 이른바 그 이중지위의 형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플랫폼이 이용사업자들이 플랫폼상에서 따라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자사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상품보다 이런 규칙 등을 유리하게 적용할 그런 우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심판이 선수로도 뛰는 상황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자사우대라는 용어가 거래거절, 끼어 팔기 등 기존에도 존재하던 경쟁 제한 행위들을 포함을 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유형들을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사우대를 통으로 묶어서 규제하기보다는 일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시켜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의 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자사우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행위의 양태나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끼리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1은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유형 2는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유형 3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 4는 데이터 외에 기타 투입 요소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입니다. 유형 1과 2가 그 상품을 온라인 공간이나 디지털 기기상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것이라면 유형 3과 4는 그 투입 요소나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유형은요.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중개 상품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사 상품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여준다던가 아니면 특별 상품으로 눈에 띄게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유형 1의 특징은 자사 우대 과정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을 외부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 상품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플랫폼 상품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이 자사 우대를 했기 때문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 유형은 디지털 기기나 운영 체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사 상품을 더 눈에 띄게 배치하는 행위이지만 그 첫 번째 유형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제3자 역시 자사 상품을 우대했는지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유형은 플랫폼이 다른 이용사업자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는 데이터를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데 단독으로 활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역시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입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다음 유형과 구분을 한 이유는 다른 투입 요소들과는 달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전적으로 플랫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사업자가 다른 이용사업자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사우대를 금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용사업자들에게도 플랫폼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해라 라는 식의 주문은 불가능하고요. 대신 플랫폼도 다른 이용사업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데이터 외에 기타 투입 요소나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사 상품에 우월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플랫폼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사우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페이지부터는 이렇게 나눈 자사우대 유형별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사우대 행위가 가질 수 있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개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플랫폼이 이 지배력을 인접한 상품 시장으로 전이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용사업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 이용사업자는 우위에 있는 플랫폼 상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광고 비용을 높여서 집행을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표 3은 자사우대가 경쟁 이용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앞서 나눈 유형별로 살펴본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유형별로 봤을 때 경쟁사업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인접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거나 품질이 나빠지거나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용사업자가 혁신하거나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치우대에 해당하는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제적인 효과와는 달리 소비자 잉여를 빼앗는 착취적 효과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자사우대가 경쟁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우선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기존에는 플랫폼과 판매자가 별도로 존재해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발생하던 비효율이 제거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마진이 제거돼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질 관리 문제가 완화돼서 품질을 개선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또는 실제로 수익이 증가함으로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형 2, 즉 사전 설치 및 기본 설정과 유형 4의 일부인 기능적 투입 요소나 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의 행위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보안 유지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자사우대가 이들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 3은 플랫폼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효율성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수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틈새 시장을 발견을 하고 다른 이용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는다면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인접한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었을 경우에는 플랫폼의 자사 상품 도입이 오히려 경쟁이나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것은 과연 나쁘기만 한 자사우대 행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유형들 중에 더 해로운 자사우대 행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경쟁 제한적인 효과와 경쟁 촉진적인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는 제가 그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U에서는 구글 쇼핑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자사 우대 행위가 인접한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구글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가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설사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나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인해서 정당화된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우대 행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유형별로 봤을 때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이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유형 1, 즉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행위와 유형 3의 일부인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쟁자의 상품을 단순 모방하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플랫폼의 자사 상품이 정말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뛰어나다면 플랫폼이 자사 우대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의 설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검색순위의 상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유형 3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단순히 경쟁자의 상품을 카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상품 다양성이나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사 우대 행위는 분명히 경쟁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서 경쟁 제한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적절히 규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인데 저는 일률적으로 모든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경쟁 당국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합리의 원칙을 따라서 위법성을 판단해온 그 이유는 해당 행위가 반드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 이외의 다른 유인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효과 역시 반드시 경쟁 저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자사우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유인 이외의 다른 유인 때문에 행해질 수 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당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율성 효과와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우대 행위도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과소 규제의 위험도 존재할 것이고 과도 규제의 위험도 존재할 것인데 저는 후자가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특히 혁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이 오히려 위축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일견 약간 경쟁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오히려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쯤에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제가 사후 규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부 그 국가에서 규율 대상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그 사전 지정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 행위를 일률적으로 사전적으로 행위를 금지하는 그 사전 규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로 이제 돌아가자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사후 규율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집행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사우대 유형별로 봤을 때 그 유형 2와 4는 플랫폼이 보안 유지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적인 사유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 제한 의도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특히 유형 1과 3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연관되기 때문에 자사우대가 존재했는지 조차에 대한 그 판단부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마지막에서는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율 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건마다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 판단 이전에 반드시 완결돼야 되는 그런 선결 조건으로 너무 엄밀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시장 획정은 단순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사전 지정 방식이 시간을 단축하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플랫폼의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입해야 한다면 저는 모든 자사고대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이고 집행이 더 어려운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행위, 즉 유형 1과 그다음에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쟁자의 상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행위, 유형 3의 일부가 그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행위는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는 좀 다른 새로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가지 유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전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제가 아까 사전 지정과 사후 규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지정 대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을 하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상 행위와 경쟁 제한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후대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사후대를 금지한다 이런 식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인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제가 본고에서 유형화한 정도로 기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사후대 행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제한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그러한 행위가 존재했느냐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유형 1과 유형 3은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위로 의심될 경우에 경쟁 당국이 플랫폼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테스트 관련 정보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정보들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당국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전 지정과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당연히법처럼 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과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와 관련된 경쟁 정책 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규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사고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건마다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위규율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